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자, 제가 요즘 며칠간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제가 요즘 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영상 업로드 못했고요. 예, 좀 이제서야 좀 열이 좀 많이 내려간 상태라 예,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볼 영상은 원래 그 전에 밀려있던 영상들은 여러분들 못배틀, 이제 수요일 못배틀, 목요일날 모드, 이제 금요일날 원피스, 이제 히어로 럭키 배틀인데 밀려있는 영상들은 아마 주말에 업로드 될 겁니다. 두 개씩. 오늘 이 영상은 갑작스럽게 저도 그 찍을 컨텐츠를 못 찾아서 F님 그 유튜브 사이트에서 봤던 영상인데, 이게 히드라를 소환하는 그 커맨드 블럭을 1.8점 최신 버전으로 커맨드 블록 사용해서 히드라를 소환하더라고요. 한번 오늘 이걸 해볼 테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히드라랑 싸우려고 놔둔 아이템들이고요. 일단은 한번 히드라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법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옆에 상단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만들기 매우 까다롭더라고요. 잠시만요. 3개씩.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흑요석을 3개씩 만들고, 양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양쪽에 다이아몬드 블럭을 설치해줍니다. 아마 이제 잠시만요. 아, 옆에는 어차피 그거군요. 자, 이게 맞나? 이게 맞아요? 님들? 나 좀 이상한데? 이게 맞아? 테두리에는 레드스톤 블록을, 아,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레드스톤 블록을 받고, 양쪽 사이드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 이렇게 이거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흑요석을 그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다이아몬드 남아서 게임을 써가지고 흑요석을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제가 이제 부드러운 화강을 써서, 아, 이게 아닌데, 흙을 좀 캡시다. 아, 여기 이제 상단 위에 올려야 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안 되면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옛날에 그 도트님도 하셨던데 저는 그때 안 했고 이거 까먹고 있다가 그 애플님이 며칠 전에 영상 업로드 하셔가지고 어저껜가 제가 보고 따라했는데, 예,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스톤 블럭을 양쪽에 딱 짝짝짝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있구요! 됐고, 이제 횃불을 여기다가, 위에다 설치해야 되나? 아, 위에다. 둘, 셋, 넷. 설치하고, 그 다음 철장도 설치되는데, 이 철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게요. 지금 8개니까.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자, 이게 아니죠. 이게 뭡니까? 자,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 달아주고, 이쪽에다가도 달아줍니다. 뭐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금블럭을 설치되는데, 금블럭 설치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서, 점프맵을 잠시 사용하겠습니다. 점프! 하! 자, 여기서 플라넷 점프맨. 오케이, 헤이드. 자, 이렇게 점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퍼, 이 아이들의 돌대가리를 사용해서, 아, 이것도 설치되는군요. 자, 이것도 양쪽 사이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리 위에다가 이거를 머리 설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뭘 설치할 때 이거를 정확히 설치되는 건가? 아니면 막 설치되는 건가? 자, 일단 설치해봅시다. 아니, 머리를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를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캡시다. 캐서 먹어주고, 흙을 캐서
올라가서 머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게? 모르겠네. 안 바라보고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머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봐 그냥. 귀찮네요. 자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막해 그냥 씨. 여기서 토스 이렇게 하고 옆에 좀 건물 좀 치웁시다. 이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치워주고.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레드스톤 블록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4레벨만 올려주면 소환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내 보기엔 머리를 맞춰야 되나? 일단은 그 히드라가 나오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이아몬드 이런 걸 좀 챙겨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싸울 때 입으려고 만들었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네드웨이벨을 저기 위에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저기다 뿌리면 되는 거군요? 던지면? 오! 되네!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어이 개신기해. 아 잠시만요. 맞아 싸울 때 싸움을 위해서 먹을 거 좀. 우와 뭐야 저거! 야 미치지? 야 개신기해. 자 8개만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와 오 히드라 클라스 보소.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오 오씨 뭐야 왜 때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아 화를 안 끄냈구나. 몸이 어 몸이 안 맞네. 몸이 안 맞으니까 이게 잠시만요. 이거를 어 내 화살 어떻게 했지? 아 아 잠시만요. 내 화살 잠시만 화살 좀 끊읍시다. 화살 좀 끊내고 자 여기서 고기 좀 먹어주고. 아 이게 지금 오른쪽 키가 망가져서 잘 안 눌려요. 좋아 저 머리를 쏘면 되는 건가? 아 이거 봐요 지금 화살이 뭐야 머리 지금 머리 맞는 거야? 뭐야 머리 맞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새끼 뭐야 이거. 좋아 새끼 이거 뭐 돼지로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닌가? 좀비인가? 아 야 너무 아픈데? 아 이거 오른쪽 버튼이 잘 안 눌려. 아 좋아요. 아 잠시만요 이거 오른쪽 버튼이 잘 안 눌려. 화살이 안 나갑니다. 잠시만요. 뒤졌다 붉은 버프 갑니다. 아 좋아. 아 이게 제 자식아 오른쪽 버튼 좀. 아 오른쪽 버튼이 왜 이리 안 눌려? 저 어디가? 좋아. 오 히드라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게임 모드 쓰겠습니다 그냥. 아 기빡치네. 뭐 맞게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아 맞네. 우와 오 뭐야 우와. 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아 맞는 표현이 되네요. 맞는 표현이 저런 식으로 되구나. 자 고기를 먹어주고. 좋아 뒤졌다. 일단 히드라의 의젖을 히드라의 동정을 죽여주고. 어, 저 데리고 가겠다. 일단은 신비의 화살로 몸을. 아 이게 지금 화살이 아 이거 마우스를 좀 사야겠어요 진짜 이제. 아 답답하네. 아 잠시만요. 아, 형 동족이야 우리. 자 부드러. 아 어 뭐야 연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우씨 너무 센데. 좋아. 아 잠시만 너 올라가면 삿됐다. 너 올라가면 삿됐다 나한테 오늘. 좋아. 어 야 개 아파. 자 황금사과 좀 먹어주고. 어 진짜 아픈데요? 이거 보호가 지금 4라 붙었는데도 이 정도로 아프면은. 어 머리 두 개인데도 이렇게 아파? 오케이 됐다. 일로와. 좋아! 좋아 여기 이게 바로 방법 아닙니까? 여기서 머리를 뭐야 때려지는 거야? 어 때려진다. 어 이거 된 것 같고. 저 이쪽 머리만. 뭐야 꼈어? 뭐야 이거 지금 맞는 겁니까? 뭐야 멈춘 거야? 아닌데? 뭐죠? 어 뭐야 어 뭐야 어 머리 세 개 됐어. 뭐야 갑자기 뭐야 멈춘 게 아닌데?
껴가지고 렉 걸린 건가? 오, 쉣. 오, 쉣. 아, 히드라 짱짱맨. 오, 야, 진짜 세다. 뭐야, 이거. 아. 아저씨. 아저씨. 간바닥에서 다. 간바닥에서 까먹어. 아, 날 먹지 마. 저 개놈 자식을 밑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사람은 지능으로 싸워라.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죠. 좋아. 내려오는 순간. 아, 이거 고기를 때리고 있었나? 여기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가야 돼서. 아,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걸 중요한 목적으로 잡고. 좋아. 아, 개자식이 이게 지금 사람 좀 올라가자. 야. 그러지 마! 좋아. 일단 따라오게 만들어서. 올라가서. 또 이제 못 배트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 때 됐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자, 좋아요. 자, 지금 공격이 통하는 거야? 자, 아, 아. 어, 왜 안 맞아? 아, 게임 못 쓰겠다. 안 되겠다. 아, 이런 애들은, 간단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일로 와. 일단은 머리를, 이게 맞는 겁니까? 뭐야, 이거? 아니 그 애플 영수에서 머리 때리면 죽던데 나는 왜 머리가 잘 안 먹히냐? 아, 빛나는 부분을 때리는 거구나. 우와. 어, 됐다. 어, 죽나 본데요? 아, 저렇게 빛나는 부분을 때리는 거구나. 아, 저렇게. 아, 이렇게 빛나네요. 빛이 나면은 이제 빛이 나니까 이 빛나는 부분을 때리는 건가 봐요. 아, 이렇게 빛나는 부분을. 자, 아, 이제 때리니까 다른 쪽이 빛나네요. 이제 자, 이쪽도 때려보고. 어, 죽나요? 아, 지금 나무 때문에 나무를 좀 캐자. 아, 나무가 지금 사람을 방해하네. 됐다. 아, 이제 몸을 잡히니까 몸을 한번 때려볼까? 오, 죽인다. 아, 나네요. 이제 이 고기가 이제 히드라의 이제 고기인데, 이제 이걸로 이제 히드라의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빛나는 곳을 때리는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일단 빛나는, 저 뭐, 방송에는 진행이 잘 됐으니까 상관없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기가 필요한데, 이 고기랑 다이아몬드 검, 활, 다이아몬드 투구, 발사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발사기를 위에, 아, 이렇게 뿌리고요. 위에 올라가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렇게 하면은, 아, 발사기 아니라 드로퍼죠? 아, 죄송합니다. 드로퍼로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됐네요. 아, 이게 그 공급기로 자, 이제 공급기로 다이아몬드 툴 올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 히드라 헬멧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검도 이게 아닌가? 아, 맞네요. 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활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히드라 보우, 이제 히드라 헬멧, 히드라 소드가 나오는데, 이 히드라 소드가 공격력이 16.5, 날카로움에 약탈이 붙고, 자, 히드라 헬멧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히드라 헬멧 껴주면은, 와우! 와우! 아, 뷰티풀! 야, 이거 쩌는데? 자, 제 머리에 히드라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간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호 슈퍼 히드라 진호 됐고. 자, 히드라 머리를 끼면은 힘 3, 정황 3, 화염 정황 3이 붙고, 이제 검인데 히드라 소드인데 이게 보니까, 어, 보셨죠? 지금 이렇게 던지면은 연구 같은 게 나가요. 네, 연구 같은 게 나가서 여기 던지면은, 여기 던지면 연구가 나가는데, 뭐, 이렇게 화염구 나가고. 자, 히드라 보호는 이제, 이렇게 쏘고, 아, 이게 좀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쏘고,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잘 보세요. 다시. 쏘고, 던지면은, 활이 힘이다. 예, 활이 휘어요. 보셨죠? 아우씨. 이렇게, 옆으로, 예. 그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고. 자, 잠시만요. 이게 히드라 헬멧이 일단 됐네. 이게 데미지가, 예, 매우 강한 것 같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드라 이제 히드라 죽이기로 해서 예, MC 맥 마케스테님의 예, 커맨드 블러 히드라를 소환하자라는 맵을 해봤는데 참신하면서도 신기한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 예, 문제점이 뭐냐 저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 가면은 이렇게 다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드스톤까지 예 레드스톤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우의 히드라를 소환한 게 컨텐츠 한번 진행해봤는데 뭐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걸로써 영상에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업로드 되지 않는 영상은 예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 예, 두 편씩 업로드 되니까 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영상에 마치겠습니다. 뿅.